네, 여러분들, 저는 BJ 창배입니다. 예,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또 비교 먹방, 짜장면과 짜장밥. 예, 밥을, 이거 냉면을 먹고, 그 다음 밥을 해가지고, 과연 어떨까? 여러분들께 먹도록 할게요, 잠시만. 오늘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짜장면은 여러분들, 간짜장입니다. 일단은 짜장면 투입. 짜장면 투입. 그다음에 우와. 시작하자마자 우리 태양강이가 200개로다가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이거 나 실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많이 붓는 거 아니죠? 많이 붓는 거 아니지? 아, 감사합니다. 태양강 200개, 감사합니다. 양강아, 맛있게 먹을게. 한 입만, 양강이가 또 줬으니까 또 바로 한 입만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열겠어. 한 입만으로. 또한 입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한 입만. 자, 요렇게. 양강아, 한 입이요? 아, 먹게요. 상추 1,000원님 어서 오시고 먹방님 어서 오세요. 예. 팔목 한번 털어더라고? 왜? 뭐 짜장면 묻었나요? 쭈님 어서 오시고요. 예. 스리 어서 오고. 아, 왜 조용 소곤소곤히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말에 더 기울이라고. 유리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말에 좀더 기울이라고. 먹방 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저는 사실 간짜장보다는 그냥 짜장을 좋아해요. 원래는. 근데 오늘은 밥을 비벼 먹으려면 좀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야 되니까 간짜장을 시킨 거지. 자, 짜장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오우. 간짜장은 조금 양념이 덜 묻는 또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와. 마포 정춘식님께서 397번째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짜장면 곱빼기 아니고 보통이요. 오늘 신난 이유는 짜장면 먹으니까. 항상 중국집 음식에는 여러분들 이 닭광이 있어야 됩니다. 닭광. 예. 좀 씹어 먹으라고요? 저 충분히 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또 대망의 또 대망의 또 내일 또 대회가 있잖아. 준비 좀 해야죠.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예. 드디어 같은 조건이 됐어. 다음에는 또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이템이 좀 이런 거 없을까? 비교 먹방 할 만한 거. 짬뽕 짜장 이게 좀 히트를 쳤어. 아, 짬뽕 짜장이 아니라 짬뽕 밥, 짬뽕이 히트를 쳤어요. 예. 내일 어떤 거냐면 전보 칼국수. 근데 정말로 잘 드시는 분들, 여러분들 내일 정말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게임 자체가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자주 봐주세요. 예. 이제 비교 먹방 딱 하는 거야. Let's go, who we go? Here we go. 한입 go. 부대볶음이라는 음식은 부대찌개인데 국물을 조금 자박하게 해가지고 볶음으로 먹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간짜장에 밥 비비면 안 싱겁냐고? 괜찮은데? 딱 괜찮아. 뜨거운 거 잘 먹으면 면 잘 드시니까 왠지 기대감이. 여러분들 근데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물론 잘 먹긴 하는데 정말 잘 드시는 분들 거의 뭐 프로 푸파러 분들 내일 많이 오시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면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노리는 게 뭐다? 노력상.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노력상 정도는 타지 않을까. 예. 깍두기는 아버지가 담가주신 거예요. 말씀하셔요. 태기님 좋아. 비교를 살짝 해드리면은 짬뽕밥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고 난 밥을 넣어갖고 짜장밥. 예. 딱 비교해드리면은 한 입씩 딱 먹고, 한 입 딱 먹고 한번 해볼게요. 한 입 딱 먹고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제대로. 오케이. 똑같아 여러분들. 짬뽕밥은 짬뽕밥이어서 좀 싱거웠고 짜장면의 면이 그 국물 육수가 베이라고 좀 더 간이 셌잖아요. 똑같아. 짜장밥은 똑같아요.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는 짜장밥을 먹진 않아요. 아, 그니만께서 398번째 팬클까지 반가워.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중국집 달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왜 자꾸 먹는데 안 좋은 얘기만 해? 와, 짬뽕 진짜 매콤하다. 근데 신기똥 짬뽕은 입에 대지도 못하겠죠? 이것도 진짜 매콤한데? 신길똥 짬뽕 여러분들 한번 또 먹으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삼양라면에 매운맛 한번 라면 먹고 그 다음에 감자탕면 라면 알겠습니다. 상전이 뚜안님 어서오세요. 신길동 매운 짬뽕. 맛있다. 감자탕면에다가 들깨가루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오케이. 접수.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인간적으로 지금 밥 먹고 있는 식사 중에는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변드립은 하지 맙시다. 변드립.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비위 약한데 변드립은 하지 맙시다. 이 시간부로 변드립을 하시는 분은 제가 바로 블랙 여러분들. 오케이? 콜? 인정? 인정? 내일은 칼국수 먹을 거예요. 칼만두? 그러니까 칼국수에 만두도 들어갔대. 그 큰 거 5개 정도 들어갔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양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 뜨거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음식 시키는 좀 노하우 좀 있나? 비기 좀 있어요? 비기? 위치 좀 바꿔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그렇대요. 그 드신 분이 얘기해줬는데 양보다는 뜨거워서 그렇대. 혹시 음식 국물 같은 거 좀 빨리 식히는 노하우 같은 거 없어? 여러분들 비기라고 혹시 알아요? 비기? 비기라는 뜻 알아요? 비기? 그 장소는 양주요. 경기도 양주. 덜어놓고 먹는거. 그러니까 덜어놓을 그릇을 이거보다 조금 작은 그릇 그 뭐지 두 개만 주신대요. 2개만 룰이. 무슨 동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경기도 양주 삼이자 무슨 그거예요. 삼이자 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다 그러더래. 유튜브에 있는 창배 영상이 그렇게 재밌대. 소문났어 진짜로 여러분들.
네, 국물까지 사. 국물까지 싹다 먹어야 돼요. 소문났어, 소문났어. 근데 유튜브 업로드는 제가 제일 빨라요.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업로드 그 올리는 그게 제가 제일 빨라. 전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편집할 것도 없고. 이틀에 한 번, 주말에는 바로바로. 아, 맞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게 추천 절차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키가 150이 좀안 돼요. 150이 좀안 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 뭐지? 민호 형님이랑 그 뭐지 그 같이 합방한 거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민호 형님 한 2m 한10 정도 되시거든, 키가. 민호 형님이 한 2m 10 정도 되니까 그거 비례해 가지고 제 키를 환산해 보면 되지. 간단한 걸 가지고. 뭐라 쳐야 나오냐고? 당연히 창배라고 치면 나오죠. 모든 유튜브는 창배로 통한다. 에. 에. 149.8, 149.8234 요 정도 됩니다. 8234. 149.8234. 에, 그 정도 돼요. 에. 깔끔하게 소수점까지 알려드려야지. 에. 제가 보통은 그 외출할 때 요럴 때는 제가 무릎 반 정도는 집에다 두고 다녀요. 예. 보통은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집에다가 좀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릎 한반 정도는 제가 두고 다녀서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갖고 다니면 잃어버릴까 봐. 아니, 의족은 아니고.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의족은 아니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만 여기서 끝.